오늘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의 이 자본소득세 인상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뉴욕 증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. 우리 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분과 함께 더 깊이 들어가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대경제연구원 최영우 부문과 함께합니다. 부모님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자, 어제에 이어서 공매도 이야기를 좀 할 텐데 그 전에 네.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본이득세에 네. 대해서 좀 고문님의 시각을 좀 듣고 싶어요. 네.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줄지 일단은 오늘 뉴욕 증시는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이었거든요. 네. 뭐 우리가 저 한국의 제도로 보면 이제 양도소득세예요. 그런데 네. 지금 이게 뭐 그쪽에서 평가가 뭐냐면 아직 구체적인 게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. 이게 법제화되는 과정을 지켜야 되고요. 지금 민주당에서 발표한 거는 8월까지를 지금 목표로 네. 지금 두고 있습니다. 근데 2013년도에 이런 양도소득세를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. 네네. 그때 이제 뭐 상위 1%의 아주 부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1,300억 정도를 매각을 합니다. 네. 그래서 아주 단기적인 부분들로 영향을 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네.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매도세를 증가시키는 거 아니냐 하는데 사실 그러고 때문에 두 달 있다가 그만쯤 다시 샀어요. 그래서 굉장히 뭐 단기적인 부분들로 지금 보여지고요. 특히 이제 8월까지 법제화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 경기 부양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. 이것은 지난해 8월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트럼프와 굉장히 논쟁거리로 심지어는 이 공청회에서 서로 이제 굉장히 목소리를 높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마켓에서 모르고 있던 건 아닙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것이 이제 내용적으로 1년 이상을 보유할 때입니다. 네네. 그리고 면제에 관한 부분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관심을 쏟는 것 같고요. 네.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조금의 어떤 오르고 내림이 있겠습니다만은 미국 증시에서 뭐 그냥 갑자기 떨어진 뉴스가 아니고 지난 8월부터 대비하고 있던 상황이고 2013년도 예를 봤을 때도 네. 크게 흔들리지 않는 부분이니까 뭐 도도한 물결은 그대로 간다고 저는 뭐 보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자본이득세를 39.6%까지 현재 20%인데 미국에서 증세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하지만 작년에 대선에서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게 구체적인 이제 법안이 또 마련이 되었을 때 거기에서 또 상쇄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포함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너무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고문님은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일단은 오늘 뉴욕 시장에서는 조금 부침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 반응은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개장하고 나서도 어떻게 움직일지를 한번 좀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어제에 이어서 공매도 이야기를 좀 더 해볼 텐데 저희가 공매도 어제 공매도를 이제 공매도를 이긴 자 수익을 천하를 얻는다라고 했는데 예. 어제는 네. 천하까지는 너무 좀 투머치인 것 같아서 네. 수익을 얻는다로 좀 조절을 해봤습니다. 좋습니다. 수익을. 예. 네. 근데 어저께 말씀드린 게 이제 고평가돼 있거나 전환 사채가 많다거나 또는 이제 목표 주가를 초과하는 이러한 종목들이 위험군에 이제 들어간다 그랬는데 네. 그거를 조금 이제 뭐 분야별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럴까요? 고평가 부분에 이제 들어가 있는 종목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NC소프트라든가 네. 삼성중공업, LG일렉트릭, 이마트, 셀트리온 뭐 이런 정도가 지금 고평가돼 있죠. 그다음에 목표 주가 초과한 게 뭐 카카오라든가 포스코 케미칼, HMM, 삼성중공, 아모리퍼시픽, 그 다음에 두산바켓 또, SKC도 지금 여기 이제 들어갈 수 있고요. 네. 그 다음에 가장 지금 뭐, 이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전환사채가 과다한 데가 있거든요.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나 키움증권, 그 다음에 뭐 롯데관광, 뭐 화성 엔터프라이즈, GS건설 이런 데가 있는데 요새 제일 관심에 대해 있었던 카카오 게임즈, 거기도 전환사채 많거든요. 네네, 그래서 그렇죠. 등등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뭐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이제 낙폭 과대에 저평가돼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제가 이제 지금 쭉 보니까 외국 공매도의 이제 그 어떤 뭐 이 행태라 그럴까요? 세력들의 행태가 뭐냐면
싸움을 하기 전에 미리 이겨놓고 들어옵니다. 그래서 보니까 이게 손자병법을 좀 본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뭐 트럼프가 제일 좋아한다는 그 손자병법, 미국판도 있죠. 아트 오브 더 워. 그런데 보면은 선승 이후 구전이라 그래서 이겨놓은 이 다음에 전쟁을 벌이는데 그 과정을 한번 보셔야 돼요. 그러면 최근에 어떻게 이기냐면은 갑자기 뭐 이유도 없이 올라가는 주식들이 있습니다. 그쵸. 지금 말씀드린 그 뭐 전체가 아니고 말씀드린 이런 대상 중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.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. 뭐 제가 보기에 이 외국 공매도 세력들이 굉장히 전술 전략에 굉장히 강합니다. 그래서 조그만한 어떤 움직임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고 그런 거 잡아놓는 데는 또 뭐 제가 쑥스럽습니다만 제가 굉장히 잘 잡아내거든요. 아, 좋습니다. 그래서 뭔가 조금이라도 사인이 나오면 예, 사인이 나오면 그대로 가서 우리가 폭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공매도를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어제 이어서 좀 알려드렸는데 뭐 어제 아까 차트에 표에 나와 있는 종목들 중에도 어제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네. 보입니다. 저도 몇 개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아마 아까 보여주셨던 표와 이렇게 다시 보기 하시면 보이시겠지만 이 LG 디스플레이나 이런 종목들이 어제 튀는 모습이 그렇죠. 보였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또 이야기했죠. 이런 공매도 세력들이 한번 올려놓고 치죠. 공매도를 다시 네. 칠 수 있는 상황이 다음 달부터 또 펼쳐질 수 있으니까 요것에 대한 대비 네. 그리고 뭔가 사인 나올 때 최영호 고문님께서 네. 꼭 콜 해주시기 네. 바랍니다. 네. 그리고 제일 이제 우리 관심되는 건 게임스탑처럼 개미가 세력화가 될 수 있느냐. 그렇죠. 그게 이것도, 우리나라는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은데. 예, 많은데 이제 어쨌든지 큰 물결 타는 데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동조를 지금 뭐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네.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 왓츠업까지 최영호 고문과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.